네, 반갑습니다. 4월 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꼭 해주시고요. 거기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상로나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후 12시 35분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가입 문의는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중국 증시 오늘 0.05% 하락했고, 니케이가 0.22%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이 1145원 6전을 기록했는데, 자, 환율을 눈여겨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죠. 제가 꾸준히 환율을 봐야 된다. 환율을 봐야 된다. 했는데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크게 올라버렸어요. 결국 이제 1130원 위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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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팍 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화 약세 기조로 완벽하게 접어들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원화 약세 기조가 되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수출주. 다른 말로 경기 민감주.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뭐예요? 뭐 철강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동차. 그 자동차 별 3개. 여기에서 반도체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별 3개. 지금 포트에 반도체나 자동차나 한 종목 이상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이렇게 달라져 있잖아요. 지금 사는 것도 늦었죠. 이미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료를 선점해야 된다. 그 재료를 미리 선점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이 분위기상 환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수출주 위주의 기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공백기가 길어지거든요. 지금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기관은 그만큼 포트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좀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도덕적인 부분을 떠나서 뭐 사람이 운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큰 충격인데요. 거기에 이제 기업 총수 바로 한진가의 조양호 회장이 운명을 달리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뭐또 한편 또 안타깝죠. 안타깝고 뭐 괜히 뭐 그렇게 했나 이렇게 또 국민연금 입장에서 그런 여론이 또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있게 됐는데 자 한진 계열사 주가 한번 같이 볼까요? 한진 오늘 한진도 급등을 했고 자 한진 이렇게 주식만 딱 보면 안 되죠. 안에 지분도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한진칼 진에어 보겠습니다. 진에어도 오늘 급등했고 한진칼 다른 것도 보이죠. 또 대한항공 마찬가지 한진칼 뭐 국민연금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한진칼로 이어지는 움직임입니다. 한진칼이 오늘 20% 올랐고요. 뭐 조양호 회장, 조원태, 조연아 뭐 이런 순으로 조현민까지 있는데 우리가 무작정 여기서 조양호 회장이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거는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왜 돌아가셨다고 주가가 올라가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없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왜가 돼줘야 됩니다. 왜? 그냥 죽어서 올라가는갑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 오늘 보도하는 게 오늘 돌아가셨기 때문에 올랐다. 비정한 주가. 익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주식 초보. 자, 안에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까에 봤지만 모두 다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한진칼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지주사는 뭐다? 한진칼이고. 한진칼이 오늘 크게 올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자, 조양호 회장이 지분을 얼마 들고 있어요? 28.9%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레이스 홀딩스가 10.8%, 국민연금이 6.7%. 자, 그 다음에,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씨가 2.34, 2.31, 2.30. 이세명다 합쳐도 6.95. 그죠? 정석 인하하고 합쳐도 뭐 6.95, 9.1. 자, 조양호 회장이 17.84. 자.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결국엔 조양호 회장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배구조상 나눠야겠죠. 뭐 승계작업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조양호 회장에 대한 부분에 상속세를 내야 될 거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곧이곧대로 다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또 여기서 세 명이서 또 거기에 따른 지분 경쟁이 또 붙을 수 있는 과정. 누구 회장이 될까요? 모르죠. 근데 거기에서 찬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갑작스러운 지배구조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분 확보가 상당 부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분의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올랐다. 이렇게 설명이 돼줘야 되죠.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오늘 돌아가셨기 때문에 올랐다. 비정한 주가. 이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올랐는지, 뭐 때문에 올랐는지를 알아야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더 다른 기업에 또다시 생긴다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선점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시장은 뭐 때문에 올랐는지, 뭐 때문에 올랐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지배구조, 지배구조를 다시 봐라. 그게 세금 내야 될거 아니냐. 자,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코오롱 생명과학도 뭐라 했습니까? 저거 결국에는 소송까지 갈수 있다. 그럼 지금 얘기 나오죠. 또 소송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를 미리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당장 내일에 대한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 플로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더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진칼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우리가 훑어본다면 지금 보면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를 한번 뽑아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단 뭐 맞고 빠지는 그림이 형성됐지만 결국엔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효성이라는 기업을 한번 같이 보면 2014년도, 2015년도에 보면 여기에 자, 지배구조를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조현준 씨가 21.9, 조현상 씨가 21.4, 조성래 아빠가 9.4% 들고 있는데 조현준 씨하고 조현상 씨가 둘이가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둘이 막 서로 막 소송하고 이런 사이야. 형제끼리. 얘네들이 둘이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고 자, 뭐 잠깐만. 예전에, 예전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고발 폭로 난타전. 효성구 형제의 난은 현재 진행형. 고소 20건에 달해. 형제끼리. 여전히 이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웃긴 건 이게 2014년도부터,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거짓말 한거 아니라니까. 2014년 7월달 뉴스예요. 지분율 경쟁.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있던 사건이었고, 그에 따라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7월달부터 주가가 빵, 빵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조양호 사태를 보면서, 아, 이 기업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그냥 흘러넘기는 뉴스가 아니고 다음에도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환율 급등 기간 포트가 달라진다는 건데, 환율 아시죠? 환율. 환율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자, 환율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지금 급등했는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간에 대한 포트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파랑색이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화장품은 전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늘 반등이 좀 나왔던 거고, 실질적으로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 오늘 빠져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실망이에요. 내일 당장의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환율도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응? 환율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1130원 넘어갈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1145원이에요. 15원 올랐단 말이야. 그동안 뭐 했냐고. 이런 것들도 지금 오늘 현대차, 기아차 올라가는 거 보세요. 시세가 붙어서 계속적으로 뽑아내잖아요. 어차피 옆으로 횡보하는 건 상관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라니까. 기아차. 시세 내고 있잖아요. 옆으로 횡보할 때뭐 했냐고. 이때 사줘야 되는데. 이때는 안 움직이니까 안 사고. 이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올라가서 겁나고. 이 막상 이래 뽑아내니까, 아, 이제 한번 사봐야겠다.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남들이 안살때 사야 된다니까. 자, 마찬가지죠. 서현이야도 계속적으로 뽑아낸다,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화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리 아셔야 돼요. 이때 흐름 자체를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재료를 선점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IT 종목군들도 지금 많이 올랐던 OLED 장비주들, 유진테크도 얼마부터 얘기했어요? 12,000원대, 12,500원대에서 지금 15,000원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사고 앉았다, 지금. 그러면서, 아, 금요일날 말씀드려가 샀잖아요. 이런 소리 하고 있지, 또.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그때는 귀에 듣지도 않고 지금 와가지고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을 항상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샀어야지. 여기서도 빠지면 더 사라 해도 안살 거예요. 그런 분들.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는 거예요. 그거는. 남핑계 대지 말고 본인이 확실하게 성향 자체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세적인 매매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누가 벌어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사업 파트너로서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거대로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야. 본인이 내 딸 안 하면 그만이야. 자, 결국에는 자동차, 반도체, IT, OLED,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다 움직이거든요.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이 IT라는 종목군들이 덩치가 엄청 커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줘야 돼요. 언제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추세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꼭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자, 봐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까지 주가가 넘어왔죠. 넘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모닝 IPS도 결국에는 지금 오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잠깐 쉬어갈 수 있지. 응? 그런, 이런 걸 쉬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또못 참는 분들 위해서 오늘 또 종목을 한개 준비했는데, 좀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 자, 이런 IT라든지, 아니 자동차 장비, 자동차 주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한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돼요. 응? 여러분,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죠.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얘네들은 우리처럼 1,000만 원, 1억 이렇게 베팅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돈의 규모가 다르단 말이야. 그 돈의 규모가 다른 애들이 뭐 살래? 물어봤는데, 아, 우리 비트코인 관련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겠지. 뭔가에 대해서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는 섹터에 대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10억, 20억, 50억 이런 돈인데 이걸 한 번만에 베팅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샀다가 빠져 또 샀다가 뭔가에 대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매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냥 평균 단가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이 하루아침 반짝 딱 올랐다가 딱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추세적으로 가겠죠. 그러면 단기간에 올랐던 뭐 가상화폐 관련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바뀌는 상황에서 수출주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어디에 어떤 섹터군에 대해서 공략을 할 것이냐? 그러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제약바이오 지금 살수 있습니까? 못 산단 말이에요. 어디를 살 것이냐? 어디를 살 것입니까? 그쪽으로 가겠죠. 돈은. 흐름 자체가. 돈의 흐름은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자, 환율이 내일 또다시 한번더 급등할 것인가? 모르죠. 오늘 그만큼 올랐는데, 오늘 15원 올랐는데, 내일 또 그만큼 오르겠습니까? 15원까지는 아니죠. 12원, 11원 정도 올랐는데, 하루에 10원 넘게 올랐어요. 내일도 그런 방향적인 부분 자체를 가지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내일 돼서 환율이 2원 빠졌다. 1143원이다. 우리가 환율이 원화 다시 강세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지금 이미 원화 약세 기조 안에서 조정세가 들어온다는 거고,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적인 상승 구간 안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원익 IPS 같은 종목군을 보면서 아 여기에서 이게 오늘 빠져서 이제부터 빠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죠. 추세적인 부분에서 상승권력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주식은 내일 당장의 종목에 대한 시세를 먹고 빠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도 조금 뜸을 들였을 때 거기에 따른 추세적 상승 자체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꾸준한 안정적인 매매를 해줘야지만 1년이 지났을 때내 계좌가 달라져요. 내일 당장 내가 이5% 먹고 그 다음날 또5% 빼지고 그 다음날 또5%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한번 가보세요. 돈을 벌었나 못 벌었나. 열 중에 팔은 그때는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론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봐요. 옵트런텍 이런 것도 봐요. 한달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자, 이런 종목군들 올라가는 게왜 올라갑니까? 결국에는 수출에 대한 부분. IT잖아요. 지금 쉬어가도 바닥에 있는 IT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그냥 찾는단 말이에요. 야, 안 올라가는 거 없어? 안 올라간 거 없어? 지금 뭐라 했어요? 저가 매수 중요하다 했잖아요. 가격 메리트 지금 시는 정말 중요하다. 어차피 지금은 실적으로 얘기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 올라간 거 없나? 저끼리 막 찾는 거예요, 지금. 한번 뭐 한번 올려보자, 올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어차피 돈이 들어간 종목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그런 종목군도 우리가 발굴을 해내야 되는 시점이에요. 어디에서? 바로 수출주 안에서. 자. 한미정상회담, 방산주 상승, 경협주 불확실성. 아, 제가 이건 좀 틀렸습니다. 전 이번 주 내일까지도 경협주가 좀 반등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금요일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시장에서 딱 보니까 경협주가 오늘 조금 조정세가 들어왔고, 대신에 방산주가 딱 올라버렸어요. 오늘 빅텍이 다시 한번더 3,530원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가스관이나 철도나 금강산이나 남북농업이나 개성공단이나 미치적인 부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더 가능한 구간인데 지금 시장에서 베팅을 하기에는 그거보다는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결국에는 장중에 방산주가 올라 버리니까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대두되고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대두되다 보니까 경협주가 못 오르고 시장의 분위기가 죽는 거거든요. 외국인들 적극적인 매수를 못 해버리잖아요. 그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이 11일 날 중국, 북한의, 전인민대회에 관련해서 김정은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계속적인 비핵화 발언을 쏟아낼 것이냐, 아니면
분위기를 전환해서 미사일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냐. 거기에 김정은밖에 몰라요, 그거는. 우리 아무도 모른다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협주는 조금 관망하자라는 심리가 상당 부분 지금 우세하다. 그렇게 좀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상 방산주가 올랐어요. 내일도 방산주가 오르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쪽이 좀 죽어줘야 돼요. 이거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돼. 자, 빅테크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일단 앞에서 요 자리는 저항이라 했죠. 그래서 3940은 저항이 지금 잡혔어요. 지금 못 올라가는 상황인데. 자, 지금 거래량도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지금 상당한 저항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다만 지금의 이 자리가 반등 나왔는 것이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를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자리냐,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일봉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거든요. 기술적 반등. 아직까지 위에서 계속적으로 끊어먹는 애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에서. 그래서 여전히 조금 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결국에는 내일도 한번더 이런 방산주가 빠져줘야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이런 보합권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북한에 대한 이슈도 조금은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쓰레기 관련주. 지속적인 상승 가능할까 했는데. 자, 우리 이 코엔텍 처음 보는 분안 계실 거예요. 와이엔텍도 처음 보는 분안 계실 거고, 인선이엔티도 제가 이거를 예전 여자친구 이름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그런 농담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이 종목을 6,800원, 7,000원 때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지금 이제 넘어갔는데 신고권으로 갔어요.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산업용 쓰레기라든지, 이런 쓰레기 관련된 환경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제 마트에서 비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과태료 매긴다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산업용 쓰레기에 대한 처리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자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시장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이런 종목은 지금 인선이엔티, 와이엔텍도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예요. 그리고 코엔텍도 신고가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 좀더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지금 여기에서 매집 가격대가 2,700원 정도 잡힙니다. 2,700, 2,800원. 그리고 두 배한 5,600원. 여기서 한번 걸렸죠? 5,500, 5,600원 걸리죠?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11,000원이거든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11,000원까지 한번 올라오는데, 11,000원 터치 안 했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익 실현을 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못했거든요. 거래량도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단 말이야.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가능하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와이엔텍도 지금 이제 시세는 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리거를 잡더라도 여기를 잡아야 돼요. 그럼 가격이 5,500원이야. 5,500원. 그럼 만원 넘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만원까지 안 갔고. 마찬가지로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상당히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과정들입니다. 다 이렇게 박스권에 걸쳐 있는 자리들이에요. 오늘 제가 방송에서 했던 게 뭐예요? KGTS였죠. 봐요. 이것도 바닥에서 지금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환경부 장관은 어디 왔어요? 여기 왔어요. 환경부 장관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런 자리들이 인위적인 가격이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바닥권에 움직일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넘어가줘야지, 진작에 넘어가줬어야 되는데, 얘가 이때까지 못 넘어가는 것은, 세력의 움직임이 일부러 억누르고 있었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분위기상, 투자 심리가 쉽게 꺾일 수 있는 섹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근데 여기서 연장을 조금 더 해서 생각하면, 결국에는 중국의 폐지 수입도 지금 금지된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폐지 수입을 현격하게 줄였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폐지 수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폐지하고 펄프랑 가격 차이가 얼마 난다? 10배 차이 나요. 펄프로 골판지 만들어서 하얗게 만듭니까? 우리가 박스를? 그렇게 안 하죠. 박스 색깔이 어때요? 누리끼리 해요, 항상. 응? 그 박스 뜯어보셨어요? 그러면 팍, 이래 비비면 어때요? 응? 팍, 뭐, 먼지 같은 거 엄청 많이 날리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학약품을 원체 많이 써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A4 용지나 저런 하얀 종이도 팍,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예전에 은과 닦을 때 막 문질러가지고 우리 옛날 신문지 이런 건 어때요? 막 이런 문지르면 보들보들해지죠. 근데 요즘 저런 하얀색 종이들 어? 아니면 달력 이런 거 좋은 거 이런 막 문질러도 그래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거는 펄프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폐지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골판지 이런 쪽은 주가가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주하고 난 다음에 제주주가 조금 오르고 막 빠져버렸었는데 저는 이런 섹터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고가에 대한 흐름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항상 고가 권역 넘어가는 자리에서 비중 조절해야 됩니다. 그건 본인 스스로 하는 거야.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골판지까지 함께 우리가 이어서 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내일장 관심자 한번 같이 보자. 첫 번째 KGTS 요거는 방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SNS10 요거는 IT 종목이에요. 여기 적어놨죠. 블랭크 마스크 얘기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재료에 쓰는 원재료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어느덧 많이 올랐어요. 지금 바닥 권역을 똑같이 10월 달에 다른 여타의 IT 종목군들이 10월 달 바닥을 찍었을 때 SNS도 바닥 찍었고 모닝 IPS도 10월 달 여기서 바닥을 찍었죠. 마찬가지로 ICD 10월 달 바닥 찍죠. AP시스템 10월 달 바닥 찍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뭐 최근에 좀 올랐는 거 뭐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마찬가지로 10월달 바닥 찍고 지금 반등 나오죠. 지금 여러 종목군들이 다들 어떻습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뭐랄까 각적인 부분에서의 기울기가 지금 SNS텍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그거는 매출이 그만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상당 부분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각을 보셔야 돼요. 각이 이 각이 나오는 거는 이런 각을 우리 개인 투자자 만들 수 있느냐 힘들다는 얘기죠. 그 누군가의 세력이 만들어주는 각이라고 봐야 되고 결국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다.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기억을 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1호원. 지금 5G가 개통을 했는데 지금 이 1호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주가가 지금까지 점점 하다가 결국엔 바닥은 나왔다라고 봐야 되죠. 바닥 나왔고 지금 돌아서는 과정인데 어차피 정식 서비스는 개통됐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빠질 건 없다고 봐요. 지금보다 주가 빠진다면 오히려 시간적인 부분 자체를 길게 두고 우리가 함께 좀 장기적으로 매수를 해줘야지만 그게 올바르게 대응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지금의 가입자 숫자보다 1년 뒤에 가입자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5G 문제 많다는데요. 문제 많지. 지금 문제 엄청 많아요. 졸속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안 터지는 데도 많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왜? 어차피 지금 문제 많아. 그런데 1년 뒤에는 문제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적어지겠죠. 1년 뒤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되겠죠. 뭔가를 항상 처음에 시작하면 다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많다 적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G 안 할 거야? 그럼 제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문제 많아요 했던 분들. 5G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만 LTE 계속 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제를 보완해서 5G를 쓰자는 얘기잖아요. 지금보다 이런 5G 관련주들 정식 서비스 개통했기 때문에 재료적인 노출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지금.
근데 안 터진다며, 모든 곳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지국도 더 세워야 되고, 안테나 더 깔아야 되고, 네트워크 장비 더 깔아야 되고,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종목군들이 이슈화가 좀더될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론이나 이런 기업들은 주가적인 부분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미리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IM. IM 이것도 정말 잡주입니다. 아까 전에 옵트론텍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이미지 센서 관련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이 앞에서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올랐어요. 여기서 8월 8일날 상한가 갔죠. 이 8월 8일날 상한가 갔던데 큰 이유가 뭐였냐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전장 부품 투자 확대 발표에 관련주 급상승하면서 IM은 상한가 갔어요. 그만큼 뭔가 이제 주가를 관리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 여기서 그러면 이 물량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었겠죠. 그러니까 주가 많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지. 세력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의 자리는 뭡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빠졌다가 여기는 바닥권력을 또다시 한번 다져주는 자리로 저는 형성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업이 또 한번 눈여겨보자. 그래서 IM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종목은 저는 이제 많은 종목을 매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보다는 봤던 종목이 올라가면 또한번더 소개해드리고 또 올라가면 또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꾸준히 이제 강조를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또 고가 권역에서 왜또 이걸 유튜브로 계속 안 보시는 분들은 왜 고가 권역에서 유튜브 한번 보고 거기서 왜 추천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더꼭 다시 다른 유튜브 편을 또 함께 보십시오. 저도 이제 얘기하려면 지칩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료에 대한 부분을 매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시장을 그만큼 계속적으로 무슨 트렌드를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뭐가 이슈가 될수 있고 어떤 분야가 우리가 선점을 했을 때 효과가 좀더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작정 장기 투자할 거예요. 1년 들고 갈 거예요. 2년 들고 갈 거예요. 5년 들고 갈 거예요. 요새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다 부동산 하지. 옛날에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제 방식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주구장창 뭐한 개를 사가지고 10년 동안 보유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더이 종목 한 개를 보유를 해서 3, 4개월 안에 또는 6개월 안에 뭔가가 뚜렷한 수익이 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 거지. 뭔가를 가지고 뭐 3, 4년씩 이렇게 들고 가신 분들 잘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금액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조금 시장을 보면서 스윙적인 부분이나 어느 정도의 한두 달 정도 빠르게 좀 시세를 볼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꾸준한 수익이 나오면서 1년이 지났을 때, 아, 내가 이 방송만 유튜브만 보더라도 수익이 났었는데 또 같이 하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나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했던 내용이 종목군들이 또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을 미리 조금 선점을 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꼭 참고를 하셔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모로 조금은 뭐랄까요? 그냥 월요일 시장도는 월요병 같았어요. 그런 움직임이 컸는데 내일은 또 좋은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개별주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 자체도 좀더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 또 5월달도 되면 또 실적주 올라가거든요. 또 그럴 땐또 실적주에 미리 또 선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한발 앞서서 우리가 언론에 나오기 전에 요
이슈와 또는 종목군들을 챙겨본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중간중간 제가 조금 흥분할 때도 있고 언성이 좀 높아질 때도 있는데 제가 그건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가끔 이거 절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와이프도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사람도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지역에 대한 그런 구분에서 한 번씩 아유 경상도 전문가라서 싫다. 이유 없이 내가 태어난 게 대구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 얘기했죠. 저는 동서화합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저희 와이프 전라도 사람이고요. 저희 장인은 전라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 저를 괜히 미워하지 마세요. 요즘 사투리 쓴다고 그렇게 한 번씩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또 계세요. 자, 말투가 중요한 거 아니죠.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주식으로 다들 수익 나고 싶어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방송 함께 시청하는 겁니다. 자, 그 본질을 잃지 마시고 내일도 좀더질 좋은 뭐랄까 시향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즐겁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